불륜. 남녀 뛰는 방법? 네. 남자가 붙은 사람 뛰고 여자가 붙은 사람 뛰는 거? 그렇죠. 아, 나도 이거 내가 쓰는 방법은 아니고 내가 같이 일했던 선생님한테 배운 방법인데 운동화에다가 상대방. 네. 바람, 그러니까 남자야. 근데 이제 여자랑 바람을 필 거 아니야. 네네. 그리고 그 여자 운동화를 훔쳐다가. 그렇다고 그, 남자랑 바람 피진 않을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상대방, 바람 피는 상대방 운동화를 훔쳐다가 거기다가 색연어리를 써갖고 그 뭐 이별이라고 쓰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강물에다 띄우면 상대방이 떨어져 나간대. 불륜하는 상대방이. 아니 그러면 그 바람 피는 여자 거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그러니까 없을 그걸 때는 없죠. 그러니까 못 갖고 올 때는 돈 주고 하나 사이지 새 거를. 아, 그 여자 몫으로. 아. 그 여자 몫으로 새 거를 하나 사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다 생년월일하고 이름을 써. 그리고 네. 이별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갖고 강물에다 띄우래. 바닷물에 띄우든지. 그러면 그 여자가 그렇게 떠나간대.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 계란에다가 임금왕자를 7개를 쓰고 상대방 여자나 남자나 생년월일 이름을 쓰고 계란 삶은 거예요? 아니 센 거 해야지. 아, 그 센 거 해야 땅에다 묻으면 그게 사고 내려서 비방이 되지. 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써 7개에다가 계란 7개에다가 임금왕자 7개를 빨간 펜으로 쓰고 생년월일 이름을 써가지고 그대로 해갖고 그 사람 그 사는 집 있잖아. 집. 네. 집 근처에다 갖다 땅을 파고 묻으면 그게 묻을 때 고이 묻으면 계란은 안 깨지잖아. 까만 봉지에서 콱 넣어서 묻으면 그게 깨지면서 계란이 사고 내리면서 그 상대방이 떨어져 나간대. 그 근처로 가라는 거죠? 그러지. 그 사람 사는 근처에 가서. 그 사람 사는 집 앞에 가서 묻으면 더 좋고. 만약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그러니까 그 근처에 가서 묻든가 아니면 아니. 산에 가서 묻어야지. 산에 가서. 집에서 추적해야 되나 남편을? 산에 가서 묻어야지. 산에 가서. 요즘에는 방법이 좋아갖고 핸드폰 위치 추적만 해도 내 남편이 하루 종일 어디 가서 돌아다니고 왔는지 다 알아. 내 부인이 어디 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왔는지 다 알고. 위치 추적. 본인도 모르게 핸드폰에 다 해놓잖아.